손받지 않은 아주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저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불법 탄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재원넘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4월 15일 총선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한 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번 4월 15일 정당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저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하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속아왔던 것입니다. 정권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불법 탄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화군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놓았던 것을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중국 폐렴도 역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살기에 이렇게 불편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여러분 이번에 진정한 그 한 표로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해낼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저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의 더 진정한 한 표 우리 공화당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보수우파 정당 기호 7번 여러분들의 우리 공화당의 기호 7번에 한 표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있지만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미래통합당과 저 비겁한 것들로 인해 전놈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사기 탄핵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4년여 동안 태극기를 흔들며 여러분들을 위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이유입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 힘없는 우리 애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4년여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전남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달라고, 저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처단해달라고 여러분들께 속설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다 창아오래 여러분들께 거짓 보도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 여러분들은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재원넘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 한 표를 주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어 저 정당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처단하셔야 됩니다. 촛불을 돌면 국민이고 태극기를 돌면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는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국민 여러분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여러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강화구민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변놈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구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0월 경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놈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 주십시오.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비겁하고 용기 없는 저 미래 통합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에 4월 10월 총선 때 여러분들과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냅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냅시다. 우리 자녀, 내 후손들에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공화당과 함께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사회주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 공화당 기호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기호 7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정한 그 선택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번 4월 10일 처단해 주셔야 됩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는 저들의 입으로 짓거리는 미래통합당 그들은 가짜 보수입니다. 온갖 잡동사리가 다 모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저 장본인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기호 7번 기호 7번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강화구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강화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우리 애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창당해왔던 우리 공화당입니다. 저 더불어당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한 표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기호 7번 바로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찍어주실 때는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당과 미래통합당이 손을 잡고 변남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판에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직 속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방에 저 언론에 속고 계십니까? 다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언론은 우리 우파의 유튜브 방송반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현실점을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우파의 정당 우리 공화당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우파 정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여러분 이번에 기호 7번 더 찍는 순간 무너진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내 자녀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공화당에 한 표를 주십시오. 공화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으로 인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들에게 표를 주는 순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의 기호 7번에 한 표를 주실 것을